북한이 정말 평창에 오게 될까? 1일 JTBC 뉴스룸은 북한 김정은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육성신년사에서새해는 북한 공화국 창건 70돌이며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북과 남의 다같이 이해 있는 해라며 남조선에서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대회는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성과적 개최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견지에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는 신중한 환영 의사를 전했다고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대남 유화 메시지는 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연계하는 검토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지 열흘 만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올림픽 주관방송사 미국 N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평창올림픽 기간에 합동군사훈련을 연계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나는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오로지 북한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앞과 뒤가 다른 화장양면 전술을 쓴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은 필요하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 확실하게 전쟁 위협이 없다고 알리는데 북한을 참가만 한 것도 없는 것이 사실.